4학년 학생 여러분 모두 잘 쉬고 왔어요? 과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학책과 실험 관찰, 연필, 지우개 준비됐죠? 그럼 과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이 단원 지층 가서 층층이 쌓이는 지층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앞에 자음과 모음들이 있어요. 이 자음과 모음들 합치면 어떤 낱말이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두두두두두두두. 지층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층에 대해 공부했죠? 지층이란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해요. 사진 두 장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아파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책 여러 권이 쌓여 있네요. 이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파트와 책 모두. 층이 있죠? 그리고 아래부터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과 이 사진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 32쪽 모두 폈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여러 권이 쌓여 있는 책에서 먼저 쌓인 책은 어느 것일까요? 지층 모형을 만들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책이 쌓여 있을 때 어떤 책이 먼저 쌓인 책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래에 있는 책이 먼저 쌓인 책이고요. 위에 갈수록 늦게 쌓인 책이에요. 가장 아래에 있는 책이 가장 먼저 쌓였던 책이죠? 암석, 지층. 무엇이 암석이고 무엇이 지층일까? 암석이란 고체 알갱이들이 모여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고요. 지층이란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지층이 쌓인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 준비물이에요. 실험 준비물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커, 물, 자갈, 모래, 진흙, 투명 플라스틱 컵 3개가 필요하네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학교 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실제로 이 실험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 봅시다. 실험 순서를 같이 확인해 봐요. 물 15리터 같은 플라스틱 컵 3개에 자갈, 모래, 진흙을 각각 15리터씩 넣습니다. 두 번째, 자갈이 든컵 위에 모래가 든 컵을 포개고요. 그 위에 진흙이 든 컵을 포개입니다. 즉, 자갈, 모래, 진흙 순서대로 컵을 포개어 지층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자갈, 모래, 진흙 순서대로 컵을 포개어 보았으면 여러분이 포개고 싶은 대로 다양한 순서로 포개어 보세요. 여러분이 다양한 순서로
컵을 포개면서 다양한 지층 모형을 만들어 보고 지층 모형에서 여러분이 만든 컵으로 만든 지층 모형에서 지층을 이루는 각 층이 어떤 순서로 쌓였는지 추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지층과 여러분이 만든 모형 지층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지층이 쌓이는 순서 알아보기. 탐구 목표. 지층이 쌓이는 순서를 모형 실험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준비물. 비커 50ml, 물, 자갈, 모래, 진흙, 투명 플라스틱 컵 3개를 준비합니다. 물 15ml가 든 플라스틱 컵 3개에 자갈, 모래, 진흙을 각각 15ml씩 넣습니다. 자갈이 든 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모래와 진흙이 든 컵을 차례로 포개어 지층 모형을 만듭니다. 완성된 지층 모형을 관찰해 봅시다. 자갈, 모래, 진흙이 든 컵을 포개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지층 모형을 만들어 보고 지층을 이루는 각 층이 어떤 순서로 쌓였을지 추리해 봅시다.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실제 지층 사진 보세요. 층을 이루고 있고 수평이에요. 지층 모형도 층을 이루고 있고요. 자갈층, 모래층, 진흙층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고 수평으로 쌓여 있네요. 또 줄무늬가 있고요. 또 여기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 색깔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쌓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럼 실제 지층과 여러분이 보았던 지층 모형,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층 모형을 만들 때는 시간이 매우 짧게 걸렸는데 실제 지층은 아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지층은 어떨까요? 단단하기가. 네, 맞아요. 단단하고 우리가 만든 지층 모형을 우리가 누르면 모양이 찌그러지고 변할 정도로 단단하지 않아요. 실제 지층은 단단하고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걸린 시간, 실제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든 지층 모형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 교과서 33쪽 그림과 사진을 볼까요? 이 그림들은 실제 지층이 만들어져서 발견되기까지 과정이래요. 총 4가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바다나 호수에 쌓입니다. 두 번째, 자갈, 모래, 진흙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이 눌립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갈, 모래,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물 속에서 만들어진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나고 깎이면 지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층을
해안가의 절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운반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져요. 그 지층은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보통 더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먼저 쌓인 지층이고요. 아래에 있는 지층이. 그리고 지층에 줄무늬가 나타난 것을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층이 만들어진 후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바다나 호수에 쌓입니다. 자갈, 모래, 진흙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이 눌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갈, 모래,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물속에서 만들어진 지층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이면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을 펼쳐볼까요? 실험 관찰 13쪽 모두 피세요.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서 실험 관찰 13쪽 정리해 봅시다. 1번 완성된 지층 모형을 관찰하고 관찰한 지층 모형의 모습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오늘 보았던 지층 모형 그려보고요. 지층 모형을 보고 글로도 표현해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봅시다. 줄무늬가 보이고요. 층층이 쌓여있고 가층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어떻게 그렸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2번 자갈, 모래, 진흙이 든 컵을 포개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여 여러가지 지층을 만들어 보고 지층을 이루는 각 층이 어떤 순서로 쌓였을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 실제로 실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았어요. 보았던 영상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지층이 또는 아래에 있는 지층이 어떤 지층이 먼저 쌓였을까요? 네,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쌓였습니다. 3번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봅시다.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 차이점 기억나나요? 정리해 보세요. 다음 과학 시간에는 여러 가지 태정암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실험 관찰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학교 오면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